4월 20일 대한민국 시각 15시 태풍 상우가 괌 동남동쪽 해상에서 발생했습니다. 2023년 첫 태풍입니다. 평년보다 28일 늦고 작년 대비 12일 늦었습니다. 첫 태풍 발생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태풍은 아주 크고 거센 저기압 덩어리입니다. 비바람을 동반하고 주변 공기를 끌어모아 돌돌 말아 올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저기압 덩어리의 중심 최대 풍속이 초속 17m 이상일 때 우리는 태풍이라고 말하고 풍속이 이보다 낮을 때는 태풍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위험하긴 마찬가지입니다. 태풍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북서태평양 지역입니다. 최근 이곳의 대기 하층은 대류 활동이 활발하여 저압부가 자주 형성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태풍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는 열대 요란들이 많이 생성됐습니다. 지난 4월 11일엔 태풍이 되기 전 단계인 열대 저압부, 즉 TD로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TD가 태풍이라고 명명되려면 중심 최대 풍속이 초속 17m 이상으로 더 강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것입니다. 대기 하층에서 대류에 의해 발생한 요란이 더 크고 강해지기 위해선 대기 상층에서 끌어올리는 힘이 있어야 하는데 그 힘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년보다 늦은 첫 태풍이 발생한 것입니다. 태풍 상우는 4월 20일 15시 기준 중심기압 1000헥토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은 초속 18m가 되면서 2023년도 1호 태풍으로 명명되었습니다. 현재 태풍 상우의 주변 바다 표면 온도가 29도 이상으로 높아 열적인 조건은 양호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22일 이후 태풍의 상층과 하층이 분리되면서 강도는 다시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